마트에서 시장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. 높아도 너무 높다.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현금 쓰는 게 나을까? 카드가 나을까? 여러분의 선택은? 웰컴 투 도널드. 높아도 너무 높은 요즘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알아보고 있는데. 네, 첫 번째 돈다발 공개해 주세요. 현금 대 카드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. 현금 4명 선택, 카드 10명 선택. 저는 현금이 더 좋아요. 왜냐면 카드 처음 한국 왔을 때 카드를 막 썼는데 아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. 앞뒤 안 쳐다보고 계속 쓰고 아 한국 사람들은 무자구나. 맞아, 맞아. 카드만 하나 쓰면 그냥 쓰는 것 같구나. 네, 공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현금 있으면 뭐 살 때 손이 떨려요. 아 이거 안 살 걸 이렇게 주다가 아 아줌마 이거 하나 빼 주세요. 안 살 거예요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현금으로 쓰면 더 덜 쓸 것 같아요. 절약할 수 있다. 네. 저는 뭐 카드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얼마큼 어디에 썼고 이걸 정확히 아는 건 카드인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 계획 없이 카드를 긁는 거하고 내가 어느 정도 쓸 계획을 자꾸 카드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. 체크카드와 현금카드고 현금을 적절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만 쓰는데요. 이게 카드를 쓰면 뭐가 좋냐면은 문자 메시지로 다 와요. 그래서 요번엔 그 가계부를 안 쓰고 카계부라고 해서 카드 가계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안 지우잖아요. 그럼 내가 얼마 썼는지 알고 그 월 썼던 누적액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369데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 뭐냐면은 현금으로 그냥 줄을 내면 할인이 안 되는데 369데이에는 더블 포인트를 주거든요. 그러니까 카계부를 잘 쓰고 차계부를 잘 쓰는 것도 거기에 대한 포인트인 거죠. 저는 현금이에요. 또 왜냐면 카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역 때 연봉보다 더 많이 쓴 적도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10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쓰고요. 그리고 미안한 게 있던데 저는. 저 소액을 카드로 내기가 좀 미안한 게 그런 게 있는데. 1,000 원 이상이면 전부 카드를 받아줍니다. 그렇죠. 전물생심이라고 이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될 거예요. 아무래도 아, 나가는 것도 좀 아깝고. 카드는 그냥 보이지가 않으니까 쓰는데 그 예로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은 1억을 1,000원 딱 놓고 계약할래? 이거 하고 만원짜리 1억을 딱 놓고 계약할래? 그러면 만원짜리 1억 보고 그냥 확 계약하게 되거든요. 네. 딱 누군가가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. 그럴 때도 내가 1,000만 원 줄게 하면 나는 500에 합시다 그러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500을 현금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합의가 빨리 이 사람이 가져갈까봐 저쪽이 불안해 보이네요. 빨리 합의가 된다는 아니, 근데 효과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쓴다고 했는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있어요.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개 쓰면 안 되고 하나만 써야죠. 이게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 게 현금을 쓰면 소송에서 추적이 안 돼요. 그렇지. 그래서 카드를 많이 써야지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. 이수 전문가님은 어떤 편이에요? 저는 거의 현금 씁니다.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도 그 라면집에, 그 분식집에서 라면 먹어도 팁을 냈던 것 같아요. 네? 중고등학교 때부터요? 네. 미국에서 네, 그러면 그 튀김도 좀 더 줍니다. 저는 그냥 현금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 저도 뭐 기분 좋게 쓰고 또 상대도 또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니, 저는 저도 네. 좀 비슷한 생각인데 팁을 줄 때 뭐 대리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택시를 탔을 때도 그렇고 예 어디 고깃집에 갔을 때도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한테 나중에 뭐 팁을 저희가 이렇게 뭐 만 원씩 드리잖아요. 근데 그걸 미리 전 대리운전할 때도 미리 예 미리 이거보다 제가 좀 더 드릴게요. 그러면 기분 좋게 택시에 갈 때까지 택시 탈 때도 기사님한테 기사님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좀 가깝지만 좀 예 태워주세요 하면은 서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잘하나 못하나 예. 봤다가 끝에 주는 게 아니라 예. 처음에 주면 서로 팀워너가 팀워너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실제로 시중에서 현금 통화량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요. 팁을 많이 주고 현금이 돌아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랑 현금이랑 장단점이 있는데 그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, 유진경 전문가? 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일리지든 주유든 각각 혜택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아주 10년 이상 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보고
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요.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소득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썼을 때 나중에 세금을 돌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게 현금이랑 체크카드는 30%를 돌려주고 네. 신용카드는 15%만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체크카드가 이제 30% 공제율이 높으니까 체크카드만 600만 원을 쓴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질문하지 마세요. 질문하지 마세요. 답변해주세요.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요.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은 750만 원 이상 써야지만 그다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카드는 공제가 낮아서 안 써. 현금은 공제가 높아서 써. 이게 아니고요.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자기 연봉의 25% 정도 수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네.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25%? 페이프리라는 게 있잖아요. 페이프리가 뭐냐면 포인트를 가지고 월 뭐 렌탈비라든가 내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전부 소비자들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. 그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권영찬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권영찬 정부 엄청 쓴 거야.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. 엄청 쓴 거야. 그러니까 포인트를 너 돈을 얼마나 많이 썼지? 카드를 많이 썼다고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 돈을 다 미리 낸 거예요. 공짜가 아니에요.